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BJ 현이 수현이입니다. 진짜 정말 영상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, 제가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바빴어요. 아르바이트를 새로 제가 시작해서 영상도 자주 못 찍고 방송도 자주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, 오늘 이렇게 시간이 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. 오늘 뭐 영상은 좀 뒷북이지만 할로윈 그 코스튬, 여러분들 이번에 할로윈 코스튬 쿠키들한테 옷을 입혔더라고요.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재밌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네요. 다들 좀 약간 적응이 안 돼요. 방송하는 게 지금 방송하는 거랑 지금 약간 유튜브 영상 찍는 거랑 적응이 안 되는데, 뭐 이제 조만간에 뭐 또 쿠키런 2 그 오븐 브레이크인가 그게 나온다고 하는데,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방송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네, 자 일단 하나하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뭐 용감한 쿠키인데, 약간 뭐 정장 입고 좀 멋있게 변했어요. 명량한 쿠키랑 뭐 딸기맛 쿠키랑 그냥 전부 다 코스튬을 입혔는데, 이 쿠키앤크림은 옛날부터 이 의상이더라고요. 좀 약간 개인적으로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벌레같이 생겼어요. 예, 벌레같이 생겨서 조금 별로고요. 자, 뭐 구름맛 쿠키 이렇게 생겼고, 버터크림 초코쿠키, 슈퍼맨, 산타는 뭐 그대로네요. 산타는 뭐 입힐 게 없나 보네. 그 다음 커피한테는 바나나 의상을 입혔고요. 보더한테는 얼굴에 그냥 호박 하나 씌웠네요. 자, 그 다음 공주맛 쿠키, 자, 그 다음 용사맛 쿠키, 근육맛 쿠키, 뭐 뭐야 이거 근육맛 쿠키 뭐 변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뭐 일단 근육맛 쿠키. 자, 그 다음 진짜 안 어울리는 코스튬 중에 하나죠. 좀비맛 쿠키. 좀비맛 쿠키한테 치마를 입혔어요. 일단 진짜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코스튬 중 하나고요. 자, 그 다음 거 천사맛 쿠키, 얼굴에 무슨 봉다리를 씌웠네요. 자, 그 다음 닌자는 미이라 코스튬. 그 다음 해적맛 쿠키. 그 다음 우리 김연아 맛 쿠키는 더 이쁘게 변했고요. 히어로 맛 쿠키는 뭐지 이거? 모르겠어요. 일단 넘어가고, 치어리더 맛 쿠키는 뭐 원더우먼,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? 원더우먼으로 변신했고요. 그 다음 숙전사 맛 쿠키, 의정 맛 쿠키는 예, 우리나라 조선시대 전통 선비복장. 정말 네, 깐지나게 되네요. 그 다음 구미호맛 쿠키, 하얀 소복을 입었고요. 그 다음 악마맛 쿠키, 그 다음 마법사맛 쿠키, 뭐 해리포터인가요? 목도리 하나 둘렀네. 그 다음 요정맛 쿠키는 뭐야, 꿀벌인가? 벌인가? 벌? 벌 같아. 벌 코스프레고요. 그 다음 락스타맛 쿠키, 약간 허수아비,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농사 잘 짓게 생겼는데, 우리 락스타 맛 쿠키 좀 안 어울려요. 모자는 이거 밀짚 모자에다가 기타를 치고 있는데 상당히 안 어울리고요. 그 다음 우리 체리 맛 쿠키 좀 무섭게 변했어요. 원래부터 약간 조금 애가 생긴 게 조금 폭탄 던질 때마다 웃어가지고 조금 사이코 기질이 보였는데, 이번 코스튬을 통해서 더 사이코 같이 생겼네요. 자, 그 다음 음유시인 맛 쿠키, 약간 그 미국의 그 자유의 여신상, 그거를 보는 것 같고요. 눈설탕 맛 쿠키, 이건 뭐 강시 아닌가요? 강시 뭐 유명하잖아 다들. 강시 같고, 핑크 초코 맛 쿠키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, 그 배트맨에서 나오는 그, 아, 배트맨 아닌가? 그 캬우걸인가?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. 아,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. 그거 있어. 뭐 있어 그거. 어쨌든 그거 같고. 자, 그럼 예언자 맛 쿠키는 낫을 들고 있네요. 사신 코스프레. 다음 피스타치오 맛 쿠키는 그냥 뭐 갑옷 두꺼운 거 입었고, 연금술사 맛 쿠키, 다음 뱀파이어 맛 쿠키, 다음 풋사과, 치즈케이크, 소다, 탐험가는 약간 탈옥수필 나고요. 다음 정글전사랑 불꽃정령은 뭐 그냥 입혀놓지도 않았어요. 그냥 뭐 그대로고요. 자, 그 다음 블랙베리 맛 쿠키 이뻐요. 개인적으로 진짜 이쁘고. 그 다음 야, 쿠키가 근데 이렇게 많았었나요 여러분들? 아직도 이제 키위 맛 쿠키네. 자, 키위 맛 쿠키는
약간 폭주족 느낌 나고, 그 다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쿠키, 웨어울프 맛 쿠키죠? 일단 웨어울프 맛 쿠키 진짜 멋있어요. 최고로 멋있어요. 제 개인적으로 진짜 쿠키 중에서 웨어울프 맛 쿠키가 최고로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이 복장까지 완벽하고, 그 다음 민트 초코 맛 쿠키는 약간 오페라의 유령인데 제가 이미지까지 하나 준비해봤어요.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? 이미지 퍼왔는데 약간 똑같아요. 오페라 그거를 모티브로 삼은 것 같은데, 오페라랑 이 민트 초코랑 자세히 보시면 똑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코코아 맛 쿠키 귀여워요. 그 다음 홍고추는 약간 이소룡 코스프레를 했고요. 그 다음 뭐 슈크림 맛 쿠키는 무슨 코스프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자. 달빛 술사는 그대로고요 여러분들. 자, 그 다음 버블껌 맛 쿠키 있잖아요. 이건 누가 봐도 처키랑 똑같아요. 잘 봐요. 누가 봐도 처키입니다. 짠! 자, 처키 그림 준비해봤고요. 누가 봐도 처키랑 똑같이 생겼죠? 자, 버블껌 맛 쿠키고요. 자, 그 다음 벚꽃 맛 쿠키. 모르겠고, 레몬 맛 쿠키 여러분들. 레몬 맛 쿠키 약간 그 신들 올림포스 가디언 중에서 그 제우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코스프레를 했고요. 자, 그 다음 오렌지 맛 쿠키죠? 오렌지 맛 쿠키인데 나름 섹시해 보이려고 이런 치마에다가 스타킹까지 신겨 놓았는데,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과자 쪼가리밖에 안 보여요. 네, 그걸로밖에 안 보입니다. 그 다음 라임 맛 쿠키, 그 다음 박하사탕 맛 쿠키 귀여워요. 옛날에 이 박하사탕 맛 쿠키 이거 코스프레 이거 때문에 뭔가 좀 애가 뚱뚱해 보여가지고 제가 박하쓸 때 좀 많이 박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뭐 박하쓰는 조합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귀엽게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복숭아 맛 쿠키. 자, 제가 준비 하나 했죠. 똑같습니다. 복숭아 맛 쿠키 똑같습니다. 자, 이거는 손오공,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완전히 똑같죠. 이거 여기 머리띠부터 시작해서 봉 들고 있는 것까지 완전히 똑같아요. 자, 그 다음 뭐 대추 맛 쿠키는 관우장군, 그 삼국지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관우장군을 약간 그 모티브한 거고요. 그럼 양파 맛 쿠키는 신부 이쁜 신부. 그 다음 시나몬은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. 자, 마카롱 맛 쿠키. 네, 마카롱 맛 쿠키 보여드릴게요. 마카롱 맛 쿠키는 그 메이플 스토리에 나온 옛날에 그 붙이는 토끼 아시나요?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 약간 옛날에 그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붙이는 토끼, 그 루디브리엄인가? 거기서 나오는 토끼인데 레벨 그 30몇 자리였을 거예요. 그거 옛날에 잡고 막 많이 놀았었는데, 루디브리엄에서 약간 그거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. 자, 그 다음 단팥맛 쿠키는 눈사람으로 변했고요. 화이트 초코, 오 멋있네. 약간 그 프랑스 기사 느낌 나고. 그 다음 허브맛 쿠키, 오늘의 하이라이트죠. 허브맛 쿠키 허브맛 쿠키가 네 여러분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게 약간 어딨어 이 약간 디오니소스, 요즘 그 유행하잖아요 여러분들. 그 뭐지, SNS에서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거잖아요. 이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.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. 약간 여러분들 똑같지 않나요?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그 디오니소스 그거 생각났었는데,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 네, 많을 겁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, 디오니소스. 자, 그 다음 또 넘겨볼게요. 다이노사워 맛 쿠키? 이거는 진짜 뭐, 왜 이렇게 했는지 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. 만들기 귀찮았나? 약간 얼굴이, 얼굴에 이런 걸 씌웠는지 모르겠네. 친구한테.
그다음 바다 요정 맛 쿠키랑 솜사탕, 그다음 롤케이크 맛 쿠키, 토르. 여러분들 번개의 신 토르 아시나요? 완전 토르랑 똑같죠. 이거 멋있는 이미지 하나 내가 퍼왔는데 약간 그 번개의 신 토르랑 똑같습니다. 이 롤케이크 맛 쿠키랑 번개의 신 토르. 자, 그 다음 바나나 맛 쿠키랑 그 다음 팬케이크 맛 쿠키, 그 다음 뭐 바람궁수, 그 다음 마지막은 달토끼인데 달토끼 약간 그 도깨비 모양으로 코스프레 했네요. 네, 이번 할로윈 코스튬 그냥 여기까지만 같이 살펴봤는데, 네,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. 자, 앞으로 여러분들 또 영상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자주 올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네,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